첫 번째 실루엣은 누구일까요? 아하,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박용산구청장의 거짓 동선이 논란입니다. 박 구청장은 앞서서요, 자매 도시인 경남 의령군 축제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참사 현장에서 130m 정도 떨어져 있는 귀농길을 두 차례 살펴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살피지 않고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를 이용해 곧장 귀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귀농길이 아니라 500m, 참사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앤틱 가구 거리에서 그것도 하차 후에 귀가길이었습니다. 당일 오후 8시 22분 그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십니다. 박 구청장 측에서는 혼선이 있었다. 저는 이런 게 어떻게 혼선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앤틱 가구 거리, 귀농길 차이가 굉장합니다. 참사 현장에서 이 떨어진 거리를 치면 굉장히 먼데 단순히 동선을 헷갈렸다? 구청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구청장인데? 지역인데?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구청장을 뛰어넘어서 저 지역에서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 없는 또 저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날 행사에 대해서 구청장이 귀찮게 여겼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야.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저것은 하나의 축제가 아니라 문화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번 그 이태원에 일어난 그런 할로윈 축제를 보는 구청장의 입장이 아우 귀찮다. 멀리 떨어져서 정한 대로 가자. 집에 간 거예요 그냥. 제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일부러 더 접근해서 어떤 상황이 어떤가. 지금 경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장한테 빨리 기동대 보내주세요. 해야 될 1차적 책임이 뭐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일 먼저 발을 동동 구르고 그날 시위에 딱 기동대가 가서 피곤하지만 빨리 와달라고 해야 될 1차적 책임을 진 분의 태도가 저렇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이렇게 며칠 상간에 밝혀질 내용인데 왜 그렇게 발언을 했다가 아니라고 바꾸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경남 의령군 초청으로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던 박 구청장, 박희영 구청장 당시 집안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행안위에서는요.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애매하게.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애매합니다. 의령에 네. 왜 가셨습니까? 자매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재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을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약속 시간을 먼저 잡고 내려갔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차라리 내년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큰 아쉬움은 많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적 했다고라고 한 적 없습니다. 면담을 하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보셨죠? 에휴, 어휴, 에휴.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도 당시에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용산구청장 관계자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다. 잘 그때 상황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구청장으로서 박희영 구청장 마음의 책임을 지고 있다. 애매모호한 해명을 덧붙여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책임 회피성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게 용산구청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10월 29일 할로윈에 관련돼서 커다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 내용들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수많은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게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당일에 현장에 없었잖아요. 현장에 없었더라도 귀가하는 때가 이미 8시가 넘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귀가하면서 봤던 그 많은 인파들을 봤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직무성 책임감이 있다면 나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일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했던 초기 대응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들이 단순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넘어서 법적 책임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청장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누구 하나 옹호하는 사람 없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제가 얼마 전 용산경찰서를 다녀왔는데 그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9시경에 이태원 파출소 위에 올라가서 보니 인파가 너무 많아서 황급하게 옆에 있는 대원들을 데리고 가서 통제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현장에 있는 일부 직원들도 그런 대응을 할 정도인데 용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유유히 기가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많은 회의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산구청 측은요, 참사 다음 날 밤새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새벽에 홀로 귀가하는 누굴까요? 홀로 귀가하는 저 뒷모습 누굴까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서 특수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그래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뒤늦게 해명을 바로 잡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요. 네. 의도적으로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 처벌이 더 세지는 겁니까? 뭐 죄질이 좀 안 좋게 볼 수 있겠죠. 저런 거짓말을 한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서울 정도 되고 용산 정도 되면은요 거리거리마다 CCTV가 다 있습니다. 이게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적 정도는 금방 다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뭐 향후에 이게 어떤 식의 법적 책임까지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처벌이 될 상황이 된다면은 본인의 책임을 이 사고 초기에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려고 했던 태도가 처벌에 있어서도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희용 구청장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 어떻게 될지 채널A도 지켜보겠습니다.